그럼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날이 지금 가까워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성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25절 보면 모이기에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까? 아무리 잘 믿는 사람도 혼자 있다 보면 신앙이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모여야 힘을 얻게 됩니다. 약한 자들도 함께 타며 빛을 낼 수 있고 열을 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한 것처럼 모이게 힘쓸 때 함께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힘차게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23절 보시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것은 꼭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 그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이 소망에 대해서 견고해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믿는 도리, 진리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끝이라고 생각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4절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 말씀인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편지를 보면서 내가 직접 너희들 보기를 원한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도 너희에게 위로를 주지만은 너희로부터 내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다. 안위함을 받기 위해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향한 진정한 격려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견고한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어려운 이 한 시대 승리자로 살아간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